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긴 어떤 일이십니까? 다시 할게요. 물 좀 드실래요? 물이요? 우와, 네. 물 뭐예요? 이거 캠프에서 네. 지원해주는 네, 캠프에서 물인가요? 지원해주는 딴 데 없나? 우리 냉동고. 냉동고는 아 이것도 물 넣어서? 네, 물 얼려서. 아, 아이스크림은 없고. 어, 팀장님 제가 타 먹겠습니다. 침이나 바르고 말씀하세요. 오늘 무슨 새로운 소식이 있다고. 강진 캠프에 드디어 1년 3개월 만에 로켓이 열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산에 이어 당진에도 로켓 배송이 시작되었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저희 HR그룹에서는 그 어떠한 이슈도 생기지 않도록 전국 각지에서 모인 HR드림팀이 편성되었습니다. 지난 영상과 비슷해서 지루하고 노잼일 수 있으니 빠르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분 한 분 소개 안 해드리면 섭섭해하실 수 있거든요. 감사하게도 누가 지원을 오셨냐면 처단 이장길 팀장님, 오딘님, 인천 윤영주 팀장님, 루이스님, 청주 이재진 팀장님, 광주에서 로그님, 수성우님 이렇게 각 지역 배송 천재들이 오셨는데 제가 한 번도 배송하는 것을 본 적이 없는 분을 따라 가보겠습니다. 바로 이분. 와, 저 이사님 배송하는 네. 거 처음 봐요. 처음 보세요? 네. 전 항상 궁금했습니다. 루이스님이 진짜 배송을 해보신 걸까? 보통 배송하신 분들은 몸매가 얄쌍한데 루이스님은 범상치 않은 몸매의 소유자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올리님이 저를 뭔가... 그렇습니다. 저는 항상 루이스님을 의심해왔습니다. 그의 배송 실력 확인해보시죠. 이런 거 찍으시면 안 됩니다. 왜요? 제 와이프가 보게 되면 차 청소 안 한다고 혼나요. 좀 혼나셔야겠는걸요? 이사님 이제 출발인가요? 예. 이사님 혹시 보조배터리 있으신가요? 어? 보조배터리 여기 있습니다. 이거 보조배터리예요?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얘는 좀 보내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저 배송할 때 많이 도와줬던 배터리입니다. 아직까지는 짱짱합니다. 안 되는데요? 에? 안 된다고요? 안 돼요. 아, 이사님 비가 엄청 많이 오는데요? 근데 이런 것도 어쨌든 오늘 첫날인데 비가 와서 더 잘 되려고 하는 거 아닐까요? 아, 로켓 배송 이제 첫날에 비가 와서 잘 된다? 네, 뭐 이사하는 날 비 오면은 잘 된다는 것처럼 약간 긍정적인 마인드? 비 오는 날엔 배송할 때 어떤 걸 조심해야 하나요? 제일 처음으로는 운전. 빗길에 운전해서 미끄러지는 사고가 많아요. 일단은 그거 조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납상사고, 배송하시다가 이런 미끄러운 데 잘못 밟아서 미끄러져가지고 다치는 경우. 그러니까 거의 다 안전에 제일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는 차로 배송하고 몸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항상 강조하는 부분이 안전운전, 다치시지 말라고. 오늘 진짜 외곽 맞죠? 아, 이게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이사님은 왠지 배송을 안 하실 거라는 기본적으로 생각이 깔려 있어가지고. 근데 이게 제가 올리님이 왜 갑자기 저한테 이렇게. 저도 제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네, 대표님도 그래요. 대표님도 제가 배송을 너무 안 한다 뭐 이렇게 해서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다 오해십니다. 진짜 외곽은 외곽인가 봐요. 길이 점점 비가 안 오면 더 재밌는 곳이긴 한데. 뭐가 재밌어요? 뭔가 이런 힐링되는 느낌 아닐까요? 얼마 전 우리 웅 팀장님 바닷가를 보는 느낌? 아, 진짜 웅 팀장님은 지나치게 긍정적이신 분이에요, 그죠? 네, 맞아요. 밝고. 저희 근데 HR이 계신 관리자분들이 거의 다 긍정적이고 좀 밝으시고 그래서 저희 회사가 이렇게 클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걸 이해 못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댓글 보면은 긍정적인 척한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1차원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어쨌든 저희도 똑같이 배송을 하고 일을 하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인데 내 일이 힘들고 재미없고 하면은 그 일을 계속 유지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은 해요. 저는 물론 가끔 유튜브 댓글 뭐 이런 댓글 같은 거 보면은 거짓이다 뭐 조작된 뭐 이런 글을 가끔 보는데 사실 직접 느껴보셨으면은 좋겠어요. 어떤 마음이라든지 기분이라든지 다 같이 함께 했을 때 이런 즐거움이라든지. 그래서 저희 대표님을 제가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 먹을 거 사주시나요? 떴다. 논밭. 논밭이다. 어? 소똥 냄새. 소똥 냄새요? 비료라고 하시죠. 지금 여기 열심히 일하... 농사를 하고 계신... 아, 아니다. 이거 혹시 사고 날 수 있으니까 이거 좀 닫아주시죠.
여기 외곽이 좀 힘든 게 먼지가 따로 잘 안 적혀 있어요. 잘 적혀 있는데요? 네? 스캔이 안 돼 있었던 게 있네요. 뭐가 안 돼 있다고요? 스캔. 스팸? 스캔, 스캔. 아, 스캔. 저 집 같아요. 아시죠? 와, 비가 엄청 많이 오는데요? 지금 문제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후진으로 지금 후진으로 나가야 되겠는데요? 아니다. 안 될 것 같은데? 해군 도전 덕에서 앞으로 나가야 돼요. 여기 후진으로 나가다가 더 큰 사고 나요. 차를 이제 혹시라도 외길이라고 해도 차를 돌릴 수 있다라는 판단이 되면 무조건 앞으로 나오시는 게 좋아요. 뒤로 나오다가 사고 나는 경우가 더 많아서 무조건 운전하실 때는 좀 앞으로 운전을 하시는 게 좋아요. 앞으로 앞으로 혹시 그 편집하실 때 네 포샵 처리 해줘요? 포샵이요? 네. 아유 당연히 안 해드리죠. 잠깐만. 어? 설마 여기? 아 오바예요 오바예요. 안 돼요. 네? 돼요? 안 돼요? 아 안 돼요. 나 무서워. 네? 일단 잠깐 앞에 가서 등태를 살피고 길이 너무 아 뭐 넓네. 아 그 맞아요? 네. 어 이거 다리 무너지는 거 아니겠죠? 비 많이 와서? 어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 오, 안 떨어질 줄 알았어요. 그리고 진짜 넓다 했잖아요. 배송을 하실 때는 최대한 뭐 걸어서 들어가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지만 주위를 좀 보시고 차가 들어갈 수 있으면 웬만하면 들어가시는 걸 추천드려요. 우와. 우와. 오! 늑대가 있는데? 기 때문에. 가시죠. 오! 와, 비 미쳤다, 그죠? 네. 어, 이거 비포장이라 자갈밭이라 그죠? 예. 네. 이런 데서는 차 움직일 때, 예. 네. 강하게 악셀을 밟는 것보다 천천히 움직일 정도면 악셀을 밟아주면 좋아요. 아, 오늘 강의 하는 날인가요? 루베일에서 루강이, 루이스 강이. 뭐라 그런 거야? 오, 떨어지는 거 아니야? 떨어지는 거 아니야? 떨어지는 거 아니야? 떨어지는 거 아니야? 떨어질 것 같아, 떨어질 것 같아. 저를 믿고 가죠. 오늘 올리님의 생명은 제가 책임지고. 아, 아 죽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생명이면? 어, 여긴 좀 괜찮아요. 좁은 거 같거든요, 저 빌라? 아, 네, 어, 빌라. 좋다, 네. 좋다. 어, 비 안 맞을 수도 있겠다. 아니요, 비는 맞을 것 같아. 어, 아, 대단이네. 그래도 이 빌라가 어디예요? 아, 그럼요. 오, 미끄럽다. 조심하셔야 돼요. 오우! 왜요, 왜요, 왜요? 보시죠. 오우! 아, 무슨 고한 분이셨어요? 어? 아, 이런 거 찍지 마. 네? 아 근데 루이스님 배송하시는 거 보니까 제가 오해를 하고 있었네요. 그죠. 그런다니까 이런 거 대표님한테도 좀 전달을 좀 부탁드릴게요. 근데 여기는 그나마 좀 나은 거예요. 한 집 가는데 막 5km, 10km 가는 경우도 예전에 생수할 때는 아 이사님 생수도 하셨었어요? 네. 진짜 기름이 눈에 보이게 달았어요. 차도 막 오래 타면은 주저앉는다 그러던데? 아 예 맞아요. 보강 안 하면 차가 주저앉죠. 사실 루이스님은 여러 배송 경험이 있는 고수였습니다. 여튼 이렇게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굳은 지역도 열심히 지원을 하는 HR 드림팀 덕분에 로켓 배송을 시작하는 당진 캠프에도 이슈 없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성원님 바닷물 광고해주시고 한 달에 얼마 받으시나요? 이거 뭐 폭탄 킥플렉스 아니고 그냥 바닷물 차인데? 아 저 그런 거 좀 물어보지 마. 바닷물 지금 아, 일단은 그 아산 같은 경우에는 13일부터 저희가 오픈을 했지만 그 현재 이제 6일 동안에 저희가 진짜 거의 완전히 100%에 가깝게
좋았구나. 네. 당신이 진짜 뭐 좀 약간 저희가 아, 다 계획이 있습니다. 아, 계획이? 네. 지금 그렇게 한 게 좀 모르겠어요. 하여튼 계획이 아, 여튼 있었습니다. 네. 네. 말하기 귀찮으니까 물어보지 마라. 아닙니다.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